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이 꼭TV가 예전에 보석 키우기, 크리스탈 키우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색색깔별로 크리스탈 키우기를 했었는데 크리스탈 모양이 오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극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탈 만들기를 제대로 그 크리스탈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 생각해가지고 장난감 가게에 갔더니 오, 새로운 크리스탈 만들기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잔, 야광 크리스탈 만들기입니다. 이야, 야광이라고 하면 이제 밤에 불을 꺼도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밤에도 반짝반짝 직접 배양해서 만들어보는 야광 수정 결정체 광약품이 들어있으니 절대 입에다 넣거나 먹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크리스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야광 크리스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광 크리스탈 만들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초고리.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컵, 돌덩이, 화이트 크리스탈, 야광가루, 주걱, 그리고 설명서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컵에다가 100도씨의 물을 넣어주세요. 자, 일단 물을 끓여줘야 되네요. 다 마셔버렸다. 에이, 엄마 왜 빠, 엄마 왜 빠, 엄마 왜 빠, 엄마 왜 빠. 자, 물을 100도씨로 끓여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적당량을 부어주시고요. 용기 나는 거 봐.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탈을 넣고 이제 물에 풀어주라고 하네요. 자, 사르르. 우, 이뻐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투명해질 때까지 잘 저어서 녹여주면 됩니다. 투명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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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해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0도씨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식혀주세요. 자, 충분히 식혀줬으면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요 밑에다가 가라앉혀줍니다. 옳지, 옳지. 오. 자, 그 다음에 요 돌덩이를 까가지고 요 플라스틱 위에다가 올려주면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덩이는 요런 식으로 생겼네요. 뭔가 그 석고 느낌이 나는 그런 돌덩이입니다. 오, 뭔가 뽀글뽀글 하는데요? 내려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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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우후! 그 다음에 이게 야광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야광 가루를 이제 반절 정도만 넣어주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나머지 반절을 넣어주면 됩니다. 오! 아, 이게 야광가루가 넣어지면서 이 크리스탈에 묻혀지네. 묻혀져가지고 이제 그 야광 크리스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제작 다 넣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기다리면은 이제 크리스탈이 다 자란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들. 7일 뒤에 크리스탈 만들기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럴 순 없죠. 기다려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제가 7일은 못 기다리고 5일 정도 제가 한번 키워줘봤습니다. 근데 엄청난 결과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죠.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엔 저번이랑 다릅니다. 진짜 크리스탈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저기 뭐 연두색깔로 보이는 것들은 메로나가 아니고 야광가루입니다. 야광가루가 이제 크리스탈에 이렇게 적절히 묻혀져가지고 야광으로 되는 것 같고요. 와, 이번에는 완전 대성공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이쁘게 잘 컸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이쁘게 잘 컸죠. 투명해가지고 아주 이쁘장하게 기가 막히게 자라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야광이라는 사실이죠.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 꺼주세요. 오! 아, 대박.